라디입니다. 오늘은 중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장. 사울 왕의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잠깐만요.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멋진 소녀였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왕자부터 마음이 깊은 곳에서 다윗이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자기처럼 수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이 좋은 물건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진 것 중 하나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멋진 칼을 주었어요.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할도 주고 화살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멋진 거둣과 주었어요. 이것은 내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 가장 좋은 물건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궁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이 날 때도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직접 한번 노래 불렀어요. 사울 왕은 수천 마리 죽었지만 다음에는 수만 명이 죽었다니. 노래를 듣는 사람은 다윗에게 세민했어요. 가난 사우드는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는 재판. 솔로몬 반대!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 교훈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마리를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꿈 속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무엇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솔로몬 하나님을 구했어요. 백성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고 하셨어요. 무죄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지혜뿐 아니라 부자라도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만 오래 살기 위해 해주겠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목표에서 같이 주셨어요. 솔로몬이 찾아봤어요. 이건 내 아기예요. 하는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두
둘다 아기가 없었어요. 둘다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사한 아이가 죽게 되자 내 아기랑 바꿔두었어요. 두 엄마는 자기 걸 아기라고 사왔어요. 여봐라, 칼이 가져오라라. 시장도 얼음 죽죠했어요. 많이 먹는 데 가족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아기들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주어라. 왕릉 정리해 버렸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는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들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가주세요. 하는 마가 엉엉 울며 말했어요. 좋아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도 죽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마라. 엄마, 그 엄마에게 아기를 주어라.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기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것을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러우시네. 집안은 저를 짓밟았던 백성들이 놀라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는 집안하는 것을 지켰던 백성들이 놀라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집안이 왕은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의 왕에 동거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이웃나라에 편안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또 읽어줄게요.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집 열과 기장 5절 8장 솔로몬이 뭐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거라네.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어질 걸세. 두루왕릉 이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왕의 친구 하나님의 집을 지으기 위해 좋은 나무들을 주십시오. 이른 왕이 가장 좋은 나무는 솔로몬에게 주는 대신 헤이마이 가장 좋은 나무 솔로몬에게 주는 대신 두로의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3만 명의 사람들을 희망왕에게 보내서 나무를 달려오도록 하셨어요. 솔로몬 왕은 산에서 돌을 깎는 사람을 3명 2명을 깎는 돌을 옮겨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성전에서 짓는 기둥사이는 돕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넘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들이 성지이고 기둥을 칠때 크고 고운 다리 깔도록 하셨어요. 집을 지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칠때 돌을 다듬었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을 가지고 일했어요. 성전 안쪽 그물을 희끼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천이 가지고 일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은 왕이 이사의 모든 지도들을 모았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겨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제말을 마치자 하나님은 구름의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왕궁과 성전이 가득 차였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4. 언제나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대를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